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름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 고향인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초대형 불이 났습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전성화 같은데요. 어제 이제 한밤중에 좀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가용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또 이제 관련 부처가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이제 무려 말이죠. 이 피해가 지금 이제 소방당국에서 2단계 대응 조치까지 취했고요. 장비 30여 대, 인력 200여 명을 투입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뭐이제 고향이라서 이걸 보도하는 게 아니라, 아, 물론 이제 고향이니까 이제 보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물론 있지만, 야, 이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게 뭐 하는 신문이냐? 예, 이 정도 대형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충남 서천이라고 하는 이 시골에 이 소방당국에서 말이죠. 예, 소방당국에서 그야말로 이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이 화재를, 수백 명의, 지금 이제 소방요원을 동원해서 이제 진화 작업을 펼쳤는데요. 자, 200여 명의, 그런 게 아니라 투입.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충남 서천에서 30여 대가 동원됐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방서는 전부 다 동원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선일보가 단한 줄도 보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보도를 말이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지역 차별주의 성향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초대형 신문이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조선하고 중앙일보는 말이죠. 연합뉴스 인용 보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보니까, 아, 갑자기 저도 열이 받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말이죠. 이 대형, 그야말로 이 언론마저도 이런 지역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이번 이제 이그그 한동훈 위원장 이 사퇴 문제와 관련된, 그야말로 이 당과, 그리고 이제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니 당연히 뭐윤 대통령 화가 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 무슨 이성적 판단인가 하든가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요게 딱 김건희 리스크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도.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화가 안 났다. 그러면 뭐,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부처님이냐, 아니면 뭐, 예수님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단단히 화가 났는데, 예, 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제가 이제 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댓글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도 보도의 출처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요. 좀 이제 인간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충돌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저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또 실제로도 있고요. 예.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 토론의 자유, 그런 뭐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인간적으로 말이죠. 인격 비방적인 그런 댓글, 상호 간에 또는 저에 대해서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용산, 이 분위기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의 이 말씀, 예, 그리고 용산 참모들의 말씀, 요거를 제가, 예, 이 기사 보도를 통해서 가르마탈 수 있는 한 최대한도 정확하게 그 소스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이런 충돌 구도와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 많은 이슈 중에 왜 하필 김건희 리스크를 건드려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 서운한 감정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망신주건밖에 더 되느냐? 이런
격앙된 말도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지난 21일 날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예.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요, 이 김경률이가 마포를 출마, 이렇게 이제 이 마포 신년 인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낙찰자를 동의해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 입찰이라고 부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법을 보는 친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을 뒷배삼아 줄 세우기 사청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 따옴표로 딱돼 있어요.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하면 그것을 부정입찰이라 부르는데, 한 위원장은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을 뒷배삼아 줄 세우기 사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엊그제 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 다섯 번째 민생 토론에 불참했어요. 30분 전 불참이고, 불참 사유는 감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 이면은 뭐 짐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참모 얘기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예. 그래서 지금 강경 대립구도가 여전히 한데,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두 사람 견해차가 커서 봉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윤 대통령이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손을 걷겠는가? 라고까지 윤 대통령이 참모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천, 윤 대통령을 뒷배삼아서 사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직접 표명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후배했는데 오죽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미스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차분히 풀어가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천 내 불공정성, 사천 가능성의 사천으로 볼수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냐, 그러니까 공천 문제 관해서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느냐, 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발언을 보면은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 감정이 상당히 지금 좀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요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요. 한동훈 위원장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약에 교체한다. 가설적으로 가정한다면 그렇다고 그럼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두 사람 간의 파열음이 더 커지면 총선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반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확전되면 총선에서 공명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총선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말이, 그쵸, 한 위원장을 직접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게 이미 지금 야권이 이거를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조국 뭐 이런 인간들이 지금 달려드는 게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봤지? 이거 당무 개입이야, 공천 개입이야. 그래서 탄핵으로 갈수 있어, 또 가겠어. 이렇게 지금 야권이 바로 파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뭐 똑같은 생각이죠. 이러다가는 총선에서 망한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률적 리스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일 날이요.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뭐,
두분다 법률 전문가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거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번에도요, 당무 개입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논란 가능성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일단 맞대응을 자장하지만은 자제하고 있지만은 갈등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또이윤 대통령실 이 전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사과를 한다고 사안이 정리되지 않는다. 사과하면 오히려 야당의 확전의 빌미를 쓸수 있다. 이러한 기류의 무게가 상당히 실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이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요, 한 위원장과 어제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가방 문제는 명백히 몰카다. 사과는 불법이라 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사과 필요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아끼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초강수 증거, 그거는 바로 뭐냐? 이 핸드백 수수 논란. 요거를 이 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의원들 개인 입장은 존중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위원장 사퇴론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입장은 존중한다. 예. 그래서 이 친윤 그 이철규 의원이요, 지금 예 보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친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사퇴론이 도는 데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예. 의원들 개인 입장은 존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퇴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은 친윤으로서 확실하게 선을 딱 긋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사천 논란을 이유로 당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실제로 친윤 의원들이 만약에 윤리 제소를 해? 그러면 당원권 정지라든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뭐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이 가능성마저도 지금 이제 친윤계들 사이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야말로 딱 필요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야말로 개딸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재소한다든가 사퇴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인 이슈로는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이 지인 앞 메시지가 지금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요, 이제 김건희 여사는요, 주변에 대해서 내가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 메시지를 지금 지인들한테는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중앙일보에서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억울해. 이게 내가 당했는데 사과할 수 있나?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은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여권 관계자가 지금 이제 얘기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요, 이런 데 논란이 이제 퍼지니까, 자꾸 커지니까 사과 불가능을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한테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논리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니까요, 사과를 하면 민당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밝혔고요. 그래서 20일 날 장해찬, 20일 날 이용 의원이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는 점을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는요, 이 김여사 특검법 국면에서 당연히 이런 거뭐 주변인들하고 당연히 상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 우리도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공적 라인도 통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지만 또 사적 라인도 통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지금 예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이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사과를 지금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이제 야권의 빌미를 줘서 또 다른 법률 공방으로 저 확전될 수 있다는 요것이 이제 하나 이제 우려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국정원 정보 댓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할 때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요 심리적 압박도 크고 불안해가지고 유산한 경험이 있다는 거, 이거는 뭐 그동안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서 또 본인이 정치 참여하게 되니까 아주 지나치게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간적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유산의 아픔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반려견도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다. 이런 이제 회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이두 가지 점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사과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권 관계자도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치밀하게 기획된 몰카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그럼 조선일보는 또 이제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딱 보니까 조선일보 이제 보도, 그러니까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많지만,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요, 사과 섣부른 사과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이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 보도했을 때 사과를 바라 이거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탄핵까지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당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그 사과 문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서 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기회에 발단이 돼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온갖 위원회가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탄핵으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에 중앙일보 기고문을 해서, 당시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참모진 건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악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사과문 발표는 내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100%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였고, 민심이 순식간에 기울더라. 진상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론의 속성을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내 불찰이었다. 이런 점이 일종의 이제 이 대통령실 이 분위기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종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여사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공작성 함정 몰카 아니냐. 근데 이 내용은 제대로 지금 이제 이 언론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 성급하게 사과하는 거 물차별적 의혹 제기의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수 있다는 점, 요 점도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용호 의원도 그날 21일 날이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철규 의원도 사과는 불법이나 과거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지금 야당에서야 당연히 당무 개입은 불법 행위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요, 법 쪽에는 그거는 대화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선거 관련 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보도된 선거법 전문 변호사의 언급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실이 만약에 김경률 공천 계획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사퇴를 거론했다면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대통령실 설명대로 공정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라면 이거는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이분은 이제 문재인 직계 은사잖아요. 이분도 대통령제 정부 구조에서 여당과 대통령 한몸통인데 여당 소속인 대통령이 당에 조언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실제 오간 내용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 당시 이제 징역 2년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조국,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정부의 당무개입, 그러죠. 공천 개입. 요걸로 해서 탄핵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조국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사안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거. 왜냐하면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고. 요게 이제, 핵심, 탄핵의 핵심. 예.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그러나 이번은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상권이 다르다. 이런 말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미 고발자를 작성을 시작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특히 경북 지역 의원들이 바로 이번에 말이죠. 회동을 가지려고 했다가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전에는 이제 연방장도 돌리고 했는데, 경북 지역 의원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거. 그냥 뭐, 자기들끼리 이제 미팅을 하는 거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 야기할, 야,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경북 지역 의원들이 말이죠. 최근에 그 모임을 하려다가 전격 취소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사건,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사건, 이럴 때와는 달리 그 현역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이 호응이 없다는 점이 과거 연판장 때와는 사건이 좀 다르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우에는 공천이 다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오버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재 영입이야 참 좋은 거지만은 공관의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우려하는 그런 사천 가능성, 요 우려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오늘 첫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도 뭐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바로 이어서 또 추가적인 이런 그런 공천 문제, 김경률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이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 댓글로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NS를 통해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